그대요. 모든 재판에서 하나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김철민 씨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아니 차사님 좀 도와주세요. 염라대왕님 납쇼. 자 지금부터 저승의 여러 신들이 망자 김철민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서기해롱이 너는 오늘 재판의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다 여기다 기록해야 돼. 알았어? 너나 재판 똑바로 해. 자, 첫 번째 신부터 들겠다. 저승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신, 단소살인마. 단소의 신인, 단소의 신, 단신을 들러라. 야, 이제 그만하고 불 끄고 이제 빨리 와서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우, 아우, 불이 왜 안 꺼져? 아우, 불이 안 꺼져? 뜨거워. 아우, 그만하고 빨리 신문하라고. 너 진짜 미쳤어? 미쳤네. 다 안다, 미쳤네. 이걸 안다고? 야, 여기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도 시청자들은 그걸 몰라. 그 유행을 실수하는 거야, 임마. 실수. 나만의 실수. 뭐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안다고? 야, 빨리 이상한 거 밀지 말고 빨리 신문이나 해. 할 거야. 아니 신문. 아우 씨. 이리 와. 아우 야. 아우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조그만 거 이거 그냥 내 돌주먹으로 다 그냥 머리통한테 꽝 때려. 그냥 이거 홍남 거 만지. 어? 나 키 컸다. 이럴 거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아우 그냥 이거 그냥 이덕화 가발을 오른손에다 두고서는 귓방망이한테 빵 때리면 아야. 아야 이럴 거면서 아유 씨 아우 내가 이덕화 선생님 가발을 왜 맞아 이 자식아. 아우 이거 말 됐고 이거 그냥 걸그룹 크룡팝이 쓰던 헬멧으로 그냥 귓방망이한테를 빵 맞으면 아빠빠빠빠빠빠빠 방망이 호 아빠빠빠빠 아빠빠빠 싸대기 투 빠빠빠 이럴 거면서 이거 아유 씨 내가 크룡팝 이 헬멧을 왜 맞아. 아우 이거 그냥 이거 영화배우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온 그 떡볶이집 아줌마 그 김부선 입었던 원피스를 빌려다가다 여기다 오른손을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귓방망이한테 그냥 빵 맞으면 달팽이 나오면서 김부선이 이것 좀 만져봐. 이 달팽이 좀 만져봐. 아유, 나 오늘 장사하네. 뭐 달팽이 좀 만져. 이럴 거면서 이거 아, 아니 어떡하. 야 이마 왜 왕자 장난을 치고 있어. 신문하라니까. 아, 너 진짜 미쳤어? 미쳤네. 단 이거 실수하는 거야? 실수 안 해! 이거 안 할 거야? 저 자식 실수하는 거 네가 다 적어야 돼. 적었어? 나 어묵 뜨고 어묵을 왜 넣은 말이야? 여보라 안 되겠다. 이 망자를 낚아서 제대로 신문을 내줄 낚시의 왕 오씨를 들러라. 투척해봐야겠다. 자 떡밥 자 자 떡밥 어디 자 자 떡밥 봐. 아이고 누구 줄까? 큰 거 맘에 드세요? 좋아 자 낚여. 업보를 보니까 너 아무래도 지옥에 가야 될 것 같아. 아 진짜요? 지옥 가기 전에 네. 손 하나 들어줄게. 얘기해봐. 그럼 치킨이랑 시원한 맥주 한잔 하게 해주세요. 아. 자 내가 네. 손 들어줄게. 자 여기 치킨. 네. 아이고 자 여기 시원한 맥주 먹고 자 지옥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신이 낚시를 왜 이렇게 못해? 어 그 뭔 소리야. 나 낚시 잘해요. 뭔 낚시를 네가 몰라 봤는데 임마. 진짜 내가 제대로 한번 낚아봐. 자, 자, 오 뭔가 제대로 오, 오케이 낚여. 뭐가 낚였어? 자 낚였어. 야 임마 너 그거 실수하는 거야. 김철민 씨 네? 휘둘리지 않는 모습 좋았습니다. 너 이거 안 보이냐? 나는 일단 마지막 재판을 시작해야겠다. 이 삶의 지혜로 현명하게 재판을 내줄 어르신을 들러 하세요.
저기 어디서 사고 쳤어? 동두천이요. 그거 동두천이면 그 짝 아니에요 저기? 의정부에서 좌짝으로 빠졌다 덕정에서 우짝으로 가면 거기가 동두천이지. 예. 그러니까 서울서 가면 저기 동부간선에서 저기 우짝으로 갔다가 덕계리에서 우짝으로 빠지면 거기가 동두천이지.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평창서 가면 저기 스키점프대 위에서 저기 날라갖고 저 좌짝으로 날르다가 우짝으로 저기 착지하면 거기가 동두천이지. 아 그래요? 어. 아니 뭐 왜 나오자마자 뭐 좌짝 우짝 얘기만 하고 있어. 어차피 인생 좌짝 아니면 우짝이지. 너 그래갖고 저기 동두천에서 뭔 사고를 챙겨? 아니 오토바이 훔쳤어요. 이 자식 그걸 오토바이 쓰... 너 어디다 숨겼어 그 오토바이? 아 수원에다가요. 수원이면 그 짝 아니요 저기? 네? 화성에서 좌짝을 하면 거기가 수원이지? 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서울서 가면 사당에서 직진해갖고 의왕에서 좌짝으로 빠지면 거기가 수원이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베트남에서 가면 호치민에서 저기 좌짝으로 갔다가 저기 하노이 아침에서 우짝으로 갔다가 빠지면 거기가 리틀 사이공 수원점이지? 아, 그런 것 같긴 한데 나도 저기 한때는 저기 오토바이 타고 다녔지. 아 진짜로요? 어 내가 배달 그 시티백 타고 다닐 때 네. 이러고 다녔어 그냥. 아 그래요? 내가 와리가리를 그냥 좌짝으로 때리면 그냥 짜장면이 좌짝에 미어지고 와리가리를 우짝으로 가면 그 짬뽕이 다 엎어지고 어? 네. 와리가리를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막 이렇게 짬짜면이 되고 그랬지. 아 그게 짬짜면이에요? 어. 아니 뭐가 아니 거짓말 하지 마. 에이 운전도 못하면서. 야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나 오토바이 탈 때 저기 한 손에 담배 네. 한 손에 핸드폰. 오 어? 그러면 운전은 어떻게 해요? 핸들 놓쳤지 뭐. 핸들 놓쳐요. 아 어르신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면 오토바이 뒤에 그 카스테레오는 안 달았어요? 저 카오디오 달아놨지. 스테레오. 아, 스테레오 어? 달았어요? 스테레오. 그래갖고 네. 좌짝 스피커에서 이제 사요나라 베이비가 나오고 저기 우짝 스피커에서는 이제 복고 댄스 음악 알지? 네. 빰빰빰빠밤빠밤빠 막 이게 좌짝으로 하면 좌짝 오토바이들이 또 이렇게 하고 우짝 오토바이들 막 이렇게 하고 말 나온 게 그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네. 어, 그 노래 좋지. 어, 뭐야? 노래 좋지. 내가 또 그 춤을 출 수 있지. 뭐야? 차차! 웃자! 어, 뭐야? 그렇지! 오! 어르신! 자! 아, 아니, CD가 왜 여기서 튕겨?